이렇게 열성 경련이 있을 때 민간 요법으로 치료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요. 뭐 아이의 손을 딴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 좀 정신 좀 차리게 한다고 몸을 막 흔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민간 요법들 괜찮은가요? 보통 의식을 잃고 기절하면 깨어보게 마련이잖아요. 네. 팔다리를 주무른다든지 이름을 불러준다든지. 하지만 경련 상태에는 그런 행동이 좀 좋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 뇌세포가 굉장한 과민한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때린다거나 아프게 찌른다거나 소리를 크게 쳐서 놀라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 경련 중인 아이한테는 그것이 더큰 자극이 될수 오히려 있거든요. 역반응을 낼수 있군요. 예, 네. 그렇기 때문에 경련하는 중에는 되도록이면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. 주의하실 것은 5분 이상 경련이 되면 네. 위험할 수 있어요. 짧은 경련은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데요. 긴 경련은 이제 뇌세포가 타버리는 거죠. 그래서 후유증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 5분 이상 되는 경련은 위험하기 때문에 네. 경련을 하면 119를 불러서 길어지는 경련의 경우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좋아요.